18만 원, 3차는 19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문자 주신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박후서님이십니다. 도움 많이 필요합니다. 의뢰 종목은 레몬이고요. 매수가 8,794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에 대해서 아직은 좀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의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가 1.72% 상승을 했는데 2,9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분께서 한 70% 정도 손실을 입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시청자분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아마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 정말 왕왕 많이 계시니까요. 한번 이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소재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계로 보면은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설립되었고 나노 관련 사업 및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조금 테마가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을 보면 매출액 줄고 있고 영업이익 적자 전환됐고 단기 순이익 적자 전환됐고 다행히 2022년에는 21년 대비해서 적자폭 줄어들고 있고 2023년 1분기, 2분기 역시 적자를 기록을 했고 레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마스크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그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 2023년 3월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결과물은 있었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있는데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레몬이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관련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 할 거다로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그 결과물을 안 내놓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뭐 레몬을 뭐 2년, 3년 추적한 기업 그 기업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뉴스를 찾아봤지만 뭐 마스크 관련주로 부각된 이력이 있고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된 이력이 있고 전고체 관련주로 부각된 이력이 담긴 뉴스는 나와있지 이 기업이 뭘 국산화했다 뭘 생산했다 이런 뉴스가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뉴스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뉴스가 있고 그 관련 실적이 나와야지만 제가 추가 매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간 변동성이 간혹 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는 다른 종목을 사셔가지고 해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손절가는 제가 기계적으로 한 2,800원 정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의미 없는 가격대다. 손절은 의미 없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1차적으로 슈팅 나왔을 때 4,000원과 4,600원 사이에서 비중 15% 중에 5%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5,000원과 6,000원 사이에서 나머지 5% 비중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5%는 6,000원부터 7,500원까지 줄이면서 만약에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루에 일간 변동성이 10%, 15%씩 보여줬을 때 제가 청산가격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든가 뭐 점상이 간다든가 그런 호재를 몰고 오면은 충분히 좀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뉴스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만 주에 대해서 유상증자 또 신주 발행이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행가액이 2,550원이고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3,700만 주 있습니다. 레몬, 마스크, 초전도체, 전고체 관련한 테마로 엮이고 있지만 올해까지 적자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손절 의미 없고요. 1차적으로 목표 주가 4,000원에서 4,600원, 5% 비중 축소, 나머지 5% 2차 5,000원에서 6,000원, 또 나머지 5%는 6,000원에서 7,500원 목표가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